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제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에는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쪽 남유다의 아비암 아사, 북쪽 북이스라엘의 나답과 바아사. 오늘은 그 가운데 유다 왕이었던 남쪽 왕이었던
아비암과 아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비암과 아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아비암은 역대하 13장을 또 우리가 함께 참고하여 볼 때 왕이 된 직후에 북이스라엘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아비암은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용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리고 이 전투를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북쪽의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비암이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는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13절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13절에는 아들 아사 왕이 그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다. 그 우상을 처리해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아비암도 르호보암의 이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비암의 뒤를 이은 아사 왕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우리가 본 것처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을 소위 첫 번째 종교개혁을 행한 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6장을 함께 보면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바아사와 전쟁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역대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라고 선지자 하나니가 지적을 하는데 아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한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니가 말한 지 3년 후에 아사의 발이 병이 들고 2년 후에 그러니까 바아사와의 전투 아람의 베나닷을 의지한 그 전투 5년 후에 총 5년 후에 아사 왕은 죽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 왕이 이 아비암 왕과 아사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신앙의 모델로 삼기에 또 애매한 그들의 허점도 분명한 왕이 이 아비암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여기서 등불은 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후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암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를 지키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그러십니까? 어찌 그 행실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여호와의 등불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본 바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사무엘사 7장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한 언약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언약이 그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는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비암과 아사의 모습이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붙잡아졌습니다. 서두에 제가 애매한 왕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도 나름대로는 이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욕정과 어떤 욕망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비암과 같은 우상 숭배, 그 습관적인 죄, 그리고 말년의 아사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권선징악적인 원리로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심판받았어야 할 존재들 맞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표현대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등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 판단을 심판을 유보하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그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죠? 또한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고 할 때 로마서의 많은 말씀들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한 구절 말씀만 괜찮으시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여전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이 있죠. 그것은 날마다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실수, 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다윗입니다. 그는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실상 청부살인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고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정말 뉴스에 나올 일이고 흉악범 중에 흉악범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책망받은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놀라운 나단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은 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는 첫 번째 아비암의 죄가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그걸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비암은 습관적인 죄와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전투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중에 역대하에서 보겠지만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비암은 습관적인 죄와 그 우상 숭배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적인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혹시 끊어보려고 나름대로는 주 앞에서 애쓰다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주저앉진 않으셨습니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게 깨지지가 않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요. 우상을 깨뜨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친히 우리 가운데 죄를 소멸하시고 우상을 태우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길 원하는 제목은요, 아사의 죄입니다. 아사는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였습니다. 아사는 우리가 본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상을 깨뜨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대상이, 다른 대상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큰 책망거리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선지자 하나니의 지적에 아사 왕은 하나님 앞으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학대하였습니다. 즉 아사 왕의 죄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우상 숭배를 제거하였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떤 왕, 아람 왕 베나닷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한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보다 나 자신을 의지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밀어붙였던 그 교만들입니다. 우리 오늘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습관적인 죄, 이 아비암의 죄를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남아있는 습관적인 죄를 내가 도무지 끊을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 숭배를 내가 도무지 깨뜨려버릴 수 없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써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상을 태워 주옵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 앞에 우리가 무엇,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어떤 선한 열매를 주 앞에, 어떤 의로운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여전히 죄악에 넘어지는, 아버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여호와의 등불과도 같은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나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더 낮아지고 더 통회하고 더 자복하고 더 주 앞에 엎드려지는 심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와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를 예배한다 하면서 여전히 주를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정말 가증스럽게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돈을 우상을 삼고 아버지 나의 삶의 성공을 우상을 삼고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내 주변의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로서는 도무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 가증스러운 죄악을 주 앞에 내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겠사오니 주님 소멸하시는 불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정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아사 왕의 죄가 우리의 죄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였던 것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판단과 세상의 소리를 의지했던 교만을 꺾어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고 정결케 주님 놀라운 거듭남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오직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내가 어떤 의의를 세웠습니까? 주님 아버지 정말 아사왕의 그 교만이 나의 교만은 아닙니까? 주 앞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그 교만이 나의 교만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 앞에 어떤 선한 열매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나니 아버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아버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을 아버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나 자신을 나의 판단을 세상을 주 앞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의 신을 벗습니다. 주님 나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놀라운 이 아버지 끔찍한 이 교만을 주님 꺾어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으니 아버지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총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